쉴 새 없이 돌아가는 공장과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는 발전소, 또 밤낮 없이 일하는 사람들. 이 모든 게 빠르게 발전했던 산업화 시대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빠른 발전에는 그만큼의 문제점이 따랐습니다. 단기적 재무성과에만 치중하던 과거의 경영 방식은 미래에도 생존할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진실을 점점 더 많은 이들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모호했던 기업의 지속 가능성 달성을 위한 핵심 요소를 환경, 사회적 책임, 투명한 지배구조 세 가지로 정리한 개념 ESG가 대두됩니다. 지금은 바야흐로 ESG의 시대입니다. 기업은 더 이상 재무적 성과에만 눈 멀어서는 안 되며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를 갖춰야 합니다. 그래야만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고 다양한 투자를 유치할 수 있으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공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화가 지난해 ESG 위원회를 창설하고 운영해온 이유입니다. 2021년 5월 그룹 ESG 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모든 상장사에 ESG 위원회를 설치한 한화는 1년여 만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습니다. 환경면에서 한화는 태양광, 풍력에너지를 비롯한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한화솔루션은 한국재생에너지 기업 최초로 RE100을 선언, 2050년까지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또한 KDB 산업은행과 5조 원 규모 그린에너지 육성, 산업금융협력 프로그램 협약을 체결해 그린에너지 사업 확대에 활용할 예정이며 금융유계사는 탈석탄 금융을 선언하며 친환경 투자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함께 멀리의 상생 철학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달력을 제작하고 예술과 문화에 대한 지원으로 23년째 교향악 축제를 후원하는 등 꾸준함과 지속성을 바탕으로 한 CSR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해 ESG 경영 지원, 대금 조기 지급 등의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기업 지배구조 현장을 재정 발표하고 과반수 이상의 사외이사 선임, 지속가능 경영보고서 발간 등의 실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상장사 7개사 중 6개사가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 평가에서 종합등급 A를 받으며 ESG 내실화에서 큰 성과를 이뤘으며 그룹과 각사 위원회를 중심으로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한 두터운 의지가 형성되었습니다. 지난 5월 25일 장교동 한화빌딩에는 한화그룹 ESG 담당 임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룹 ESG 위원회 출범 1주년을 기념해 더 높은 ESG 수준을 위한 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인데요. 태양광 전력으로 키운 묘목에 ESG를 향한 참석자들의 목표와 실천 방안을 담고 최근 산업안전 동향과 ESG 관점에서 기업의 대응 전략에 관한 외부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통해 더욱 두터운 공감대와 방향성을 성립했습니다. 우리 한화그룹은 지난해 5월에 그룹 ESG 경영 활동을 대표하고 계열사의 ESG 경영을 자문, 지원하는 그룹 차원의 ESG 조직으로 한화그룹 ESG 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지난 1년간 축적한 ESG 경영 기반과 성과를 토대로 그룹이 사회적 요구보다 더 높은 글로벌 수준의 지속 가능한 ESG 경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과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한화는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 모든 면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존경받는 회사, 지속가능한 내일을 열어가는 회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